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저는 오늘 그 숨마실을 그 산자락에서 제가 작년에 심은 자작나무 일종인 제키몬티를 가지치기를 하러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키몬티 3년생입니다. 3년생. 그래서 작년에 이걸 묘목을 구해서 심었는데요. 이 정도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 자라면은 이 자작나무 일종인 제키몬티는 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빨리 자랄 거로 생각됩니다. 여기 저기 쭉 가면서 제가 제키몬티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키몬티에 옆에 가지 순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정리할 게 상당히 많죠. 이 원줄기 가지고 옆에 이렇게 자란 곁가지들을 많이 자라는데요. 이것을 정리해 줘야지만 이 원가지들이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이 한 겨울에 1월 말이 다 돼가는 이 겨울에 이 제키몬티 가지를 제거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키몬티는 자작나무 일종인 제키몬티는 자작나무보다 더 하얀 표피를 가지고 있죠. 표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묘목을 심고 이렇게 곁가지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여름에나 또는 가을, 봄에 이것을 가지치기를 하면은 여기서 그 얘기 나오겠죠. 자르면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표피를 하얀 표피를 굉장히 더럽혀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작나무 종류인 이 제키몬티는 지금 성장을 멈출 때 지금 이렇게 한 1월 말경 지금 중에 이렇게 1월 말경에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지만 여기서 얘기 나오지 않았어. 나오더라도 조금 나왔어. 이 표피를, 하에 표피가 생겼을 경우에 이 표피를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만약에 여름에 잘랐을 때는, 또 봄에 성장할 때 잘랐을 때는, 또 가을에 잘랐을 때는 여기서 자란 이 저 부위에서 액이 나와서 아주 그 흘러내리면서 하얀 표피를 더럽혀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결국 자작나무의 일종인 이 제키몬티가 하얀 표피가 그 생명인데 하얀 표피가 얼룩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성장을 멈춘 1월 말경에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물을 올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표피를 난 상처를 난 부위를 얘기 안 나오면서 아무를 수 있겠고 또한 표피가 또 이뻐지겠죠. 아직 어림 남은다마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기를 좀 놓치고 만약 2월달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물을 땅속에서 물을 올리기 때문에 뿌리에서 만약에 자랐을 경우 이렇게 액이 흘러내리고 분비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표피가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하얀 표피가 생명인 제키몬티의 특색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1월 말에 제가 와서 시기 맞춰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앞으로 이 성장하는 과정은 제가 제키몬티가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표피를 이쁘게 하얀색으로 나타내는지 또 한번 제가 계속 성장 과정을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심는데 잘 자랐는데요. 어느 지역에서도 상당히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일반 자작나무보다 훨씬 하얀 표피를 가진 제키몬티죠. 여기도 이렇게 겨까지를 두 가지를 남기고 지금 시기에 맞춰서 최소한 1월 말까지는 이 제키몬티 자작나무의 일종인 제키몬티를 가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2월에 넘으면은 물이 뿜어오르기 때문에 자르면은 표피가 더러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숨마실 제키몬티 자작나무 일종인 고급 수종 제키몬티의 기초 전지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